안녕하세요. 간편요리 채널 뭐먹지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오늘 퇴근하고 홈플러스에 들렸는데요. 키조개 간자 슬라이스가 9,990원이더라고요. 오늘은 마늘버터 간자 구이를 만들어서 맥주 한잔 해야 되겠어요. 아,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오늘은 키조개 간자를 이용해서 마늘버터 간자 구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보세요. 재료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고고! 처음에 잘 씻은 간자에 영상처럼 소금을 조금씩 뿌려주세요. 그 다음 후추도 적당히 뿌려주세요. 이제 간자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마늘만 손질하면 되는데요. 마늘은 드실 만큼 슬라이스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스피드하게 한번 잘라볼까요? 아, 이제 마늘 손질도 다 끝났는데요. 간자를 한번 구워볼까요?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충분히 둘러주세요. 불 세기는 중약입니다. 그 다음 버터를 넣고 버터를 다 녹여주세요. 버터가 다 녹았으면 마늘 슬라이스를 전부 넣어주세요. 그 다음 키조개 간자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마늘과 간자가 타지 않게 잘 볶아주세요. 와우, 영상 보세요. 간자가 노릇노릇 잘 익었죠?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맛있겠다. 완성된 마늘버터 간자 구이를 그릇에 이쁘게 한번 담아볼게요. 와, 이쁘게 담았네요. 그리고 집에 파슬리가 있으시면 조금 뿌려주셔도 됩니다. 집에 모순도 있어서 이쁘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마늘버터 간자 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 보이죠? 간단한 술안주로 괜찮은 메뉴인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일단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맛있겠다. 와, 정말 맛있네요. 빨리 맥주 한 잔이랑 먹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먹다 남은 간자구이는 영상처럼 볶음밥을 해 드셔도 맛있습니다. 간장, 참기름, 통깨를 넣고 볶아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너무 쉽죠? 간자구이 볶음밥 대박 맛있습니다. 또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간편요리 채널 뭐먹지? 저는 먹지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바이바이.